3포로 가는 길 10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. 먼저 나오는 코드를 살펴보면은 C코드 A마이너 3번은 빠지고 1, 2번이 그대로 아래로 한 칸씩 내려가고 4번 손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들어가는 D마이너 전체를 잡고 3번 줄, 5번 줄, 4번 줄 들어가는 F 1번 손은 맨 아래 줄 2번 손은 5번 줄 6번 줄 들어가는 G7 그 다음 C7은 C코드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4번 손이 들어갑니다. 그림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도 맞는 코드지만 여기서는 C에서 4번 손이 밑에서 세 번째 줄 세 번째 칸에 들어가는 C7을 잡으시면 좋겠습니다. G코드 이런 코드들이 사용되겠습니다. 전체 노래는 셔플입니다. 이런 식으로 가겠죠. 처음에 자그자그자그자그를 연습하고 좀 되면은 액센트를 넣습니다. 앞에 부분은 약하고 뒤는 강합니다. 자그자그자그자그 역시 좀 되면은 앞에 박자를 한 방만 칩니다. 잔으로 치는 거죠. 잔하고 그 다음 바로 두 번째 박자가 들어갑니다. 잔, 자, 그, 자, 그, 자, 그, 잔, 자, 그, 잔, 자, 그, 자, 그, 자, 그, 잔, 자, 그. 이 노래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렇게 치면서 노래를 하시면 됩니다. 첫째 줄 마지막 마디에서 치고 덮어버리죠. 그 다음에 맨 위에 줄에 있는 3포지션을 3번 손이 누르면서 맨 위에 줄을 강하게 칩니다. 이렇게 치고 나서 피크가 아래 줄에 닿습니다. 손을 떼면서 라, 시를 치는 거죠. 맨 위에 여기가 솔라, 시 입니다. 솔라, 시 이렇게 됩니다. 그 다음 이제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노래가 들어가면 되죠.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. 중간중간에 솔솔랄라시시도레 도도렐레미미파솔 뭐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들은 그게 개명을 바로 치는 것입니다. 솔솔은 맨 위에 줄이 되겠죠. 솔솔랄라시시도레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도도렐레미미파솔도 도도렐레미미파솔 이렇게 되겠죠. 11페이지에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있는 솔솔랄라시시도레는 이렇게 쳐도 되고 그 반대로 쳐도 됩니다. 3번 줄에 솔솔파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치시면서 노래를 연습하시기 바랍니다. 3포로 가는 길 연주를 살펴보시겠습니다. 한 사람이 기본 셔플 반주로 반주를 하겠죠. 이제 전주에 반주를 넣어줄 때 개명을 칠 수 있습니다. 개명은 아래쪽에 있는 기본 음계에서 치면 됩니다. 밑에서 두 번째 줄 도가 되겠죠. 첫 번째 칸입니다. 도, 레, 미, 솔
그 다음에 라가 나올 때 4번 손가락이 5 포지션으로 옮깁니다. 다시 돌아가죠. 그 다음에 레미랄라가 나오죠. 레미랄라. 그 다음에 라도 레미레 레도레도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것을 좀 톡톡 튀는 형식으로 쳐야 됩니다. 연습을 많이 해서. 그 다음에 이게 음계를 가지고 칠 수도 있지만 이제 5 포지션으로 가서 5 패턴에서 칠 수도 있겠죠.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입니다. 여기가 역시 도가 되겠죠. 도 레미 솔라 솔미 도 치면은 이렇게 갔다 오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덜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도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. 도 레 미 솔 라 솔 미 도 레 미 랄 라 라 도 레 미 레 레 도 레 도. 이 경계는 93페이지 첫 번째 그림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도레 이 레 위에 라가 있습니다. 레 위에 라가 있습니다.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어느 쪽이든 연습을 해서 전주를 칠 수 있겠습니다.